어머어머. 행복한 아침 시작하네요. 예. 아, 윤희 씨는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바로 계시는구나. 너무 지저분하면. 네. 못 자라더라. 어, 맞아요. 좋은가 봐요. 어, 얘도 일찍 일어나네, 그래도 스스로 잘. 방에서도 한번 노는구나. 여자야. 로아도 루틴이 있어요. 그런가요? 어. 안 발랐네? 아, 오늘 어, 카메라 바르... 앞에서 발라. 그래, 오늘 여기서 바르는구나. Get ready with me. 8시에 일어나서요. 늦어도 8시 반에는 아침을 식사합니다. 빠르면 양치를 55분. 씻고 옷 입고 준비하고 15분엔 나가죠. 20분에 타는 거예요. 네. 그냥 남에 대한 배려. 네. 약간 그 약속한 사람에 대한 배려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쪽 방송 일을 하면서 제가 늦어버리면 막 수백 명의 스태프들이 기다리는 걸 알고 있어서 그때 그게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은 기다려야 되고. 맞아. 약간 그런 것들이 전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시간에 절대 안 늦고 샵 시간도 그렇고 친구들이랑 만날 때도 그렇고 20년 뭐 이상 활동하면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녹화장에도 맨 먼저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막내잖아요. 가끔 무서울 때 있더라고요. 아, 예. 가만히. 버스 오잖아. 맞췄다, 맞췄다. 딱 맞춰왔어. 셔틀을 타면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어. 수고하세요. 좋아요. 안녕. 다녀오겠습니다. 가자. 힘들어. 힘들어. 아유. 생각보다는 관심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요 근래 그 색깔을 섞는 거에 흥미를 많이 보여서요. 뭔가 색을 섞는 거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저렇게 해서 이제 저 벽에다 이게 칠하고 노는구나. 아, 섞는 걸 좋아하는 거.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섞어보아요. 갈색이죠, 딱 갈색. 섞어봐요, 섞어봐요. 알록달록한 색깔들. 나 맞췄어, 어떡해.
정확하게 맞춘 건가요? 네, 소름 돋아요, 지금. 뭔가 색을 섞는 거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어 수업도 받아요, 네 살이. We're gonna color the dancer, okay? We're gonna use sponge, like, around the room. 아니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굳이 대답은 안 하더라도 뭔가 선생님을 피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영어에 거부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What is this one? Is it ribbon? What is this one? Is it ribbon? Is it ribbon? Or clap? 아이고. 침묵. 님의 침묵. 네. 볼로 요건 틀렸다. 요건 틀렸어. 선생님을 피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영어에 거부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노아는 워낙 뛰어노는 거 좋아해서 체육 시간 굉장히 좋아할 거고. 그래, 이거는 네. 뭐 별게 다 있네. 그러니까 확실히 배려랑 양보심이 생겼어요. 고마워. 자, 이거 집어. 여기 있어요. 고마워. 집중력이 아직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노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누라야? 로아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자리에 앉는 시간이 좀 짧더라고요. 그러네. 자, 오늘 간식은 뭘까요? 자, 일단 간식부터. 스푼에 양상의 스푼. 밥이. 나도 또. 아, 나도 또. 양손이 조금 맛있는데. 맛있는데. 나도 또. 양손이 그러면은 여기 두고 옆에 있는 스프만 먹어보자, 됐지? 안 먹을 것 같은데. 스프 안 먹을 것 같아요. 스프도 한번 도전을 해봤었거든요. 뭐 옥수수 스프, 양손이 스프 뭐 했는데 로아가 안 먹더라고요. 스프를 안 좋아합니다. 애들은 좋아하네. 얘도 좋아하네. 얘 아주 좋아하네. 로아는 양송이 스프 좋아해요? 네. 어, 그래요? 오, 좋아한대. 로아는 양송이 스프 좋아해요? 네. 어, 좋아한대. 배신감. 어? 로아는 양송이 스프 좋아해요? 네. 어, 그래요? 로아가 혼자 먹어볼 수도 있어요? 어디 볼까? 잘 먹네. 로아가 양송이 스프를 좋아했구나. 먹네? 나 이거 집에도 먹고 싶다고. 네. 엄마한테 계속 사와달라고 했어요. 사달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좀 뿌리네, 이거. 나 이거 집에도 먹고 싶다고. 네. 엄마한테 계속 사와달라고 했어요. 아, 그래도 엄마가 안 사와도 울었어요. 진짜. 그래도 엄마가 안 사와도 울었어요. 울었대? 안 사와도 울었대. 안 사와도 울었대. 안 사와도 울었대. 사달라고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저런 적 있어요? 한 번도 스프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어요. 거의 뭐 식스센스급 반전인데, 이거? 그래도 엄마가 안 사와도 울었어요. 엄마가 양송이 스프를 안 사다 주셨어요? 그래도 여기에서 다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유치원에서 많이 먹고 가요, 오늘. 로아가 좋아하는 양송이 스프. 엄마가 또 양송이 스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치? 응. 응. 스프는 건강에 좋아. 맞아요. 모두 먹는 거 봐봐요. 예, 볼게요. 오, 잘 먹잖아. 와.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 그런 게 애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 그렇죠. 맞아, 맞아. 선생님 말씀 되게 잘 듣거든요. 너무 맛있어도 이렇게 떨었어. 어, 화민이. 화민이가 떨잖아. 화민이도 맛있으면 이거 막 국수 먹다가도 왜 이렇게 너무 맛있으면. 양송이 스프
좀 해줘요. 저렇게 잘하는데. 와, 우리 로아 다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안 먹을 것 같은데. 스프 안 먹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네. 오전 간식을 안 먹는 줄 알고 항상 계란이랑 바나나랑 아침을 항상 먹여서 챙겨주는구나. 항상 먹여서 보냈거든요. 로아는 반대로 그거 먹을 생각을 하고 안 먹고 가는 거구나. 그런가? 토마토 소스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오히려 크림 소스면 먹을 것 같은데 토마토 소스는 안 먹을 것 같아요. 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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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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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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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듬뿍 바르네. 만드는 것만 좋아하겠죠. 피자를 좋아하는 친구는 듬뿍 올리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난 피자 좋아해요. 어머나. 나 아까 피자 먹고 싶다고 집에도 울었는데. 집에서 많이 피자 좀 사줘요. 집에서 많이 울어. 잘 먹는 애를. 아니 애를 굶기나. 나 아까 피자 먹고 싶다고 집에도 울었는데. 로아는 오늘 많이 먹고 싶었네. 아침엔 양송이 스프도 먹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먹고 싶었어요. 이거 작아요. 봐봐. 베이컨이다. 내가 좋아하는 베이컨. 내가 좋아하는 베이컨. 베이컨을 좋아한대요. 아,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어요. 베이컨. 하민이도 괜히 자꾸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어디 가면 뭐 낙지를 20마리 잡았다, 100마리 잡았다 이러길래. 아, 그거 그때 그래. 엄마 네.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 아, 그러면 안 돼. 정색을 하고. 그게 아예 상상력이래요. 맞아요. 그래, 그래. 저도 제가, 아, 이거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그런가? 아, 저도 막 개인적으로 사기를 좀 몇 번 당해가지고.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 아, 그래서 애한테. 아니, 뭔가 요즘 낙지 목포에서도 잘 안 나와. 그저께 그래가지고 너무 지고 아 아니구나. 파프리카도 작게 잘라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어 맞아요. 손으로 잡아서 넣는다. 준다 준다 뭐야? 어 그럼 진짜 먹었네. 그것도 넣다 준다 준다 준. 오. 아니었네. 다 됐다. Oh, 이제 먹어야겠다. 로아야, 피자는 마지막으로 오븐에 구워서 먹어야지 더 맛있대요. 진짜? 맞아, 그래야지 치즈도 따뜻하게 녹아서 맛있지. 생겼다, 오븐 안 구우니까. 그러면 우리 먼저 로아가 만든 피자 먼저 맛볼까요? 이 잘 먹어, 얘들아. 이 만든 피자 먹어,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자. 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토마토 소스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잘 먹을 것 같아. 아, 잘 먹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아, 설마. 잘 먹네. 맛있다. 맛있다고? 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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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 토마토 소스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을 것 같아요. 로아가 원래 반에 6명이었는데 3명이 다 다른 유치원으로 갔어. 그래서 지금 로아가 3명이거든, 로아까지. 근데 대부분이 좀 영어 유치원 생각하는 아무래도 엄마들이 되게 많더라고. 근데 나는 그 규칙도 아직 잘 못 지키고 제일 중요한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뭐 장난감 양보하면서 노는 걸 모르는데 영어 유치원을 생각한다고? 약간 나한테는 좀 버거운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에 사실은 잘 못 끼겠는 거야. 나는 계속 지금 유치원에 계속 보낼 생각인데. 근데 이제 그거지. 이렇게 마냥 지켜봤다가 혹시 뭔가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거나 막 그러잖아. 언니네 학원의 학부모들은 좀 어땠어? 예전에 상담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뭐 그냥 공부를 좀 많이 시키는 그런 영유를 나온 애가 있었어. 뭐 아니다 다를까 1차 지필평가는 걔가 하나 틀렸나? 하나 틀려서 이제 2차 인터뷰도 잘 하고 했는데 걔가 마지막 그 라이팅에서 좀 굉장히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탑반이 안 나온 거야. 탑반이 안 나온 거야. 왜? 어, 궁금하다. 우리도. 가장 좋았던 시간이 언제였는지 그거를 쓰라고 했는데 딱 한 줄 쓴 게 이제 그 유치원에서 생일 파티 했다 요 한 줄로 쓴 거야. 아, 그 유치원에서 생일 파티를 했다 요 한 줄로 쓴 거야. 라이팅 주제가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주제다 보니까는 좋아하는 장소도 뭐 쓰라고 하면은 뭐 놀이동산 갔던 거 아니면은 뭐 해외여행 갔던 거 뭐 다 이렇게 쓰잖아. 근데 나도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이제 답을 알 수 있는 건 솔직히 아이밖에 없으니까 아이를 이제 조용히 다른 데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 사실 이 생일 파티도 자기가 그렇게 즐거운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즐거운 시간이 계속 기억이 안 나서 못 썼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거짓말을 쓸 순 없잖아. 영어를 너무 잘하는 아이. 그러니까. 되게 좀 충격이었지. 이렇게 영어 잘하는 아이가 열심히 뒤처지지 않게 해준다고는 했는데 막상 이렇게 쉬운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조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도 너무 당황을 한 거지. 그래서 나갈 때도 되게 울면서 나가시더라고. 내가 이제 뭐 이제 놀러 다니지 못했구나. 일곱 살이 넘었는데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나도 로아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뛰어놀고 또 이것저것 많이 경험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지내는 게 좀 로아한테도 더 좋을 것 같고 해서 너한테도 이제 얘기를 했던 거지 처음에. 내가 되게 감동스럽게 읽었던 그 라이팅이 있었는데 걔한테는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쓰는 주제가 주어진 거야. 근데 걔가 좋아하는 장소로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는 엄마의 품이 가장 좋다라고 걔가 쓴 거야. 이렇게 안아주는 엄마의 품이 가장 좋다라고 걔가 쓴 거야. 소름 돋아. 엄마가 그렇게 안아주면 너무나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나 좋고 그래서 자기는 그 장소가 너무 좋다라고 쓴 거야. 저런 말을 하는 걸. 너무 아름답다. 근데 로아가 자기만의 개성은 진짜 확실한 것 같아. 개성은 있는 것 같아. 엄청 확실한 것 같아. 가끔 엄청 감동적인 말도 많이 하잖아. 얼마 전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워터젤리를 이모한테 다 줄 수 있다고. 자기는 엄마만 있으면. 로아가 맞아. 자기는 엄마만 있으면. 로아가 맞아. 그 얘기했었다. 그때 엄청 깜짝 놀랐어. 맞아. 로아가 그랬구나. 맞아. 우리 로아도 그런 대답을 했었네, 언니. 그랬네. 사실은 뭐 모든 걸 잘할 수도 없고 제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로아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많지만 아마 다 못 해줄 거예요. 근데 한 가지를 꼽자면 그냥 제품이 따뜻하고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로아한테는. 제품에 안겼을 때 로아가 좀 쉴 수 있고 약간 그런 엄마가 되자. 그 생각은 되게 확고하죠. 로아한테 뭐 가장 행복했던 게 뭐야라고 물어보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억들을 했으면 좋겠어요.